빠방하이 바퀴와의 랜선 세계여행 4탄 오늘 신나게 털어볼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지 그냥 무미건조할 것 같은 신사의 나라. 하지만 흥미로운 비밀들이 정말 많다는 것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영국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유적지 하면 떠오르는 것,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영국에 있는 고대 거석 유적입니다. 49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흙구조물, 그리고 그 위에 신비롭게 솟아있는 거대한 돌덩이들. 실제로 보면 광활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죠. 몇천 년간 관광지로 유명했던 이곳. 하지만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도심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산맥으로 하나당 최대 44톤에 달하는 돌멩이들을 어떻게 옮겼냐는 건데요. 피라미드 돌이 많이 나가봐야 2톤 정도인 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부근에 건설잔해나 운송도구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계인이 우주선을 위한 동력부지로 사용했다, 멸망전 거인족이 옮겼을 것이다 등 다양한 썰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하는 곳이었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의식을 위한 장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신비한 유적,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스톤헨지가 사실은 개인 소유 유물이었다는 것, 그것도 아내 선물 주려고 샀다는 것.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이 유적이 국가에 귀속된 지는 100년 남짓이라고 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톤헨지가 있던 솔즈베리 평원은 오랜 시간 동안 에임즈버리 수도원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헨리 8세가 땅을 압수하는데요. 그리고 셋째 아내의 형제에게 하사하죠. 그 후 여러 가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안트로부스 가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여파로 가문의 맥이 끊기고 많은 물건과 함께 스톤헨지도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세실 처브라는 백만장자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데요. 지불한 비용은 고작 6,600파운드, 현재 가치 대비로 환산해보면 10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하죠. 그러던 1918년 세실 처브는 깜짝 발표로 합니다. 스톤헨지를 국가의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죠. 이에 영국 정부는 감사의 의미로 준 남작 자기를 하사합니다. 와우! 스톤헨지의 존재 자체도 소름인데 개인 소유물이었다는 것에서 2차 소름, 아내 선물로 샀다는 데서 3차 소름, 기부하고 귀족됐다는 데서 라스트 팡이네요. 우리가 아는 지금의 영국, 총 4개의 섬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합국이 된 지 100년도 안 됐다는 사실. 그렇다 보니 각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전통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지역 전통 행사가 많은데요. 세계 암탉 경마 선수권대회, 쐐기 풀먹기 대회, 이름만 들어도 놀랍죠. 그 중에서도 신기한 원탑은 치즈롤링인 코츠월즈. 매년 코츠월드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말 그대로 치즈를 굴리는 대회인데요. 가파른 언덕 시작점에서 동그란 모양의 치즈를 굴리고 치즈를 쫓아 가장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이라고 하죠. 잉?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말만 들으면 엄청 쉬워 보이죠? 이 짤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언덕 중간에서 치즈를 붙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 축제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깨지고 찢어지고 심지어 뇌진탕까지 걸리고 사고가 속출한다는 것. 말이 치즈 굴리기이지 굴러가는 속도가 무려 시속 112km에 달한다고 하죠. 가파른 언덕에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니 부상을 당할 수밖에. 하지만 실려가면서도 웃는 참가자들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만큼 독특한 행사가 많네요. 영국의 미스터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괴물, 넷쏘에 살고 있다는 네시입니다. 서프라이즈 단골손님이죠. 넷쏘 괴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33년 넷쏘 인근에 도로가 완공됩니다. 덕분에 가려져 있던 호수의 시야가 확 트였다고 하죠. 하지만 같은 해 4월 한 커플이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이 커플은 호수에 거대한 무언가가 차를 가로지른 후 물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고 진술했죠. 이 사건은 매스컴에 보도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수많은 목격담이 줄여 그리고 1년 뒤 한 남자가 등장하며 사건은 범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윌슨. 네시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매스컴에 공개하는데요. 이 사진 속엔 정말 목이 긴 괴생명체가 물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죠. 이게 진짜다 아니다. 무려 60년간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1993년 로버트 윌슨은 유언으로 이 모든 게 조작된 사실이었음을 밝힙니다. 사륵으로 머리를 만든
만든 후 장난감 잠수함에 붙여 찍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건 뭘까요? 사진이 가짜로 밝혀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시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내시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개봉됐죠. 이에 전문가들도 고대 해양생물일 것이다, 거대 뱀장어일 것이다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5년 BBC 제작팀은 내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죠. Anyway, 너무 긴 시간 동안 전설처럼 들어온 내시 괴담, 현재도 네스호는 세계 각지 관광객들로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죠. 이제는 존재 유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있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민초단, 반민초단, 반으로 갈라놨던 화제의 민트초코. 민초의 원산지도 영국이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괴식으로 불리고 있죠. 영국엔 민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별의별 괴식들이 베리베리 많은데요. 민초는 양반이라는 것. 가장 유명한 건 장어 젤리. 말 그대로 장어로 된 젤리입니다.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전통 음식으로 장어를 아주 푹 삶았다가 젤리 형태로 굳힌 거라고. 장어의 비린맛이 극대화된 데다가 차가워서 생선기름 굳힌 걸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죠.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피클드 에그. 삶은 달걀을 피클처럼 절인 건데요. 생식초에 절이다시피 해서 엄청 시다고 합니다. 셋째, 키드니 파이. 소와 양의 콩팥을 비롯한 내장을 다져 만든 파이인데요. 심지어 뇌까지 갈아 넣었다고 하죠. 한동안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내장 특유의 꿉꿉한 향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충격과 공포의 정어리 파이. 이건 비주얼 자체가 놀라운데요. 정어리 머리만 튀어나오게 통째로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기름이 파이 곳곳에 스며든다고 하죠. 맛은 생각보단 괜찮다고 하네요. Anyway,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국, 왜 음식은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요? 이거야말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한국 음식이 땡기네요. 호그와트에 넘쳐나는 기숙사 유령들. 이건 영화니까 그렇다 치지만 실제로 유령 스팟도 베리베리 많습니다. 첫째, 런던탑. 런던 템스강 북부에 위치한 런던탑. 900여 년 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되었는데요. 건물 중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었고, 탑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하죠. 그 시절 죄수들은 여기서 매우 끔찍하게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 때문일까요? 현재까지도 런던탑에는 유령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점은 유령이 흰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성불하지 못한 죄수들인 듯 하네요. 둘째, 런던의 로열 들러리 레인고스트 극장.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극장입니다. 3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이 극장에도 유령의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죠. 1870년대에 극장을 보수할 때 건축업자들이 하얀 형상의 남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걸 목격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배우 클라이브 카터의 경험담입니다. 뮤지컬 찰리와 초콜릿 공장 공연 전 분장실에서 대기하던 카터. 갑작스레 분장실 한켠에 있는 TV가 켜졌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채널이 미친 듯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전자파 오류일 거라고는 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도 유령의 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후문. 아이러니하게도 연극은 대성공. 예술계에서는 귀신을 보면 대박의 조짐이라더니 맞나 봅니다. 이외에도 유령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에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유령도 많다고 하지, 음식은 맛이 없지, 날씨는 우중충하다고 하지,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영국. 스톤헨지뿐만 아니라 역사 깊은 관광지, 그리고 놀거리도 많다고 하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합니다. 마무리. 아직 이집트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라면 땅?